얘 그만 뒀어? 왜 안 왔어? 좋은 아침! 너 누구한테 말을 막가니? 자네 근데 짐볼에 대해서 연구는 좀 해봤나?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다니다 감기 걸려. 난 감기가 걸리잖아. 왜냐? 나는 필라테스로 항상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좋거든. 와봐. 아휴, 내가 수완이라는 동작을 한번 보여줄게. 자네 수완이라는 동작 들어봤나? 짐볼을 골반 쪽에다가 놓고 푸시업 자세 뒤로 와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허리 축 내리면서 다음 뒤태. 정말 와, 이거 하면 섹시백이. 팀장님. 그다음 아이고. 왜? 아직 숙지가 덜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아직 숙지가 덜 됐다고? 봤나? 한국은 3세번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3세번을 했어. 너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네 아주 버릇이 안 좋네. 자네 회식 준비는 했나? 자, 너를 위해서 아주 운동에 되게 좋은 춤을 알려줄게. 와봐, 봐봐.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해야겠네. 목을 먼저 풀어줘야 돼. 햄스트링도 스트레치. 이건 그냥 춤이 아니네. 이건 그냥 춤이 아니네. 이게 그냥 춤처럼 보이지만 이건 햄스트링을 스트레치 시켜주고 대퇴 이두근과 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야. 감사합니다. 나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이 운동은 굉장히 힘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이야. 잘 봤어 안 봤어? 여기는 문화